김기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청동기 시대 이래로 지배층, 피지배층과 같은 계급이 형성이 되고요. 이 계급이 형성이 된과 동시에 이제 지배층이 이 나라를 형성하게 됐는데요. 이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청동기 시대의 고조선이었죠. 그리고 이제 철기 시대로 나아가게 되면서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연맹왕국이라는 나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대 국가로 발전을 함으로써 고구려, 백제, 신라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로 발전을 하였던 이 상황 속에서 신라는 조금씩 이제 나라의 힘을 키워서 통일을 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밑에 통일신라를 만들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유민들이 북쪽에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었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어떤 나라들이 형성되게 되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발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북쪽에는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통일신라는 골품제도에 한해서 이제 모든 사회와 경제적인 이런 모든 것까지 사회적 지위까지도 다 제한을 당하는 이 골품제도에 의해서 결국 성골과 진골, 이 골족이죠. 그리고 품족은 6두품, 5두품, 4두품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하는 역할이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 혈족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것들이 계속 계승되고 있는 이 상황이었는데요. 원래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 신라의 이 사회 속에서 여왕체제가 나왔다는 말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요. 바로 남자 성골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남자 성골이 없이 더 이상의 성골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통일한 이후에 이 시기에는 이제 친골 출신의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친골 출신의 왕들은 같은 친골 출신의 이 귀족들에게 지지않기 위해서 열심히 왕건을 강화시켜서 이 왕건 강화에 성공했던 시기였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던 왕들은 바로 친골 출신 최초로 왕이 되었던 태종 무열왕이 있었죠. 김춘추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일을 완성해서 이제 바다 이용이 되어서 이번에 왜구를 지키겠다, 왜구를 물리치겠다고 이렇게 했었던 문무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제왕권의 이 만파시청 피리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이 신문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리고 이 통일신라는 영원히 이렇게 전제왕권을 바탕으로 발전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통일신라 하대쯤 되게 되면 이 통일신라 하대, 즉 이 말은요 중앙 귀족들이 서로 왕위 쟁탈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게 되는데요.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아주 혼란했던 시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시기를 틈타서 해상 세력과 이런 군부 세력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이 군부 세력과 해사 세력들은 각각의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또 귀족들은 여러 가지 양탄자, 유리그릇, 그리고 이런 귀금속 등을 각각의 자기의 사치품을 이용하면서 안압지와 포속점과 같은 이런 이 인공 놀이시설을 만들면서 호화로운 이 사치 생활을 즐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농민들은 이 호화로운 사치 생활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람들로서 전락을 하고 마는데요. 이때 딱 맞춰서 흉년과 전염병, 그리고 과도한 세금, 이 사치스러운 이 귀족의 생활을 이제 대주기 위해서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 과도한 세금을 냈겠어요. 자, 그래서 이 과도한 세금을 견디지 못한 이 농민들은 고향을 버리고 유랑하거나 아니면 도적이 되거나 초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혼란했던 통일신라 이 말에 이 틈타가지고 해산 세력과 군부 세력이 형성되었다고 했었죠. 이 세력들이 이제 이 성주나 장군을 스스로 그 지역에서 자처를 하면서 이 사병과 대농장을 거느리면서 그 지역에서 독자적인 세금을 걷고요. 그 다음에 군사력과 행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족들은 중앙의 골품 제도에 이제 한계를 느꼈었던 이 육두품, 유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실무자였던 육두품과 함께 이제 손을 잡고 후우삼국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데요. 자, 그 첫 번째 그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일신라, 아주 혼란했던 통일신라가 알기로 가게 되면요. 먼저 900년에
백제 땅에서 이 백제를 계승했다고 해서 후백제라고 이름만 후백제라고 이렇게 했었던 견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이 견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원래 통일신라에서 이제 신라에서 장군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먼저 무진주나 완산주를 점령하게 되면서 이제 이 백제의 유민들을 포섭해서 후백제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후백제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바로 견원이죠. 견원은 무진주를 이제 수도로 삼아서 이렇게 그 지금 오늘날의 무진주는 광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산주는 전주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함으로써 후백제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 후백제가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 좀 밑으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백제가 여기죠. 후백제. 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1년 이후에요. 붕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붕애는 신라의 왕족 출신, 버려진 왕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붕애에서 죽임을 당할까봐 이제 유모가 이 붕애를 안고 데리고 도망가다가 한쪽 눈을 잃었다 그러죠. 그래서 액부눈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붕애예요. 자, 이 붕애는 원래 양길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부하로 있다가 이제 독립을 해서 후고구려라는 고구려 지역에다가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인데요. 후고구려 세워보도록 할게요. 후고구려 세운 사람 누구라고요? 그렇죠. 붕애죠. 이 후고구려를 세웠던 이 붕애는요. 처음에는 이 송악지방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다가 이 송악지방의 유력한 이제 호족이었었던 왕건의 이 가족들을 포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왕건은 이 후고구려에 있는 이 궁예의 제2의 부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인자죠. 제2인자의 자리인 시중에까지 지위로 오르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후고구려에서 궁예가 수도를 갑자기 바꾸게 돼요. 원래 이 후고구려의 수도는 송악이었는데요. 갑자기 철원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붕애가 미륵신앙에 빠지게 되면서 본인이 미륵이라고 자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신하들과 관료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처자식까지도 의심을 해서 죽이게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신하들의 지지 확보에 실패를 하게 되고 민심까지도 잃게 돼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건에게 직접 가서 이 왕건을 이제 바치는 거죠. 그러게 되면서 궁예는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 바로 왕건이 후고구려에서 바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고려라는 나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고려, 왕건이 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을 때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을 때 이때 통일신라는 원래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가 이제는 이렇게 작은 땅만 겨우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 신림세가 되는 거죠. 통일신라는 줄여서 통신이라고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후고구려에서 이제 고려로 변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후백제는 이제 견원이 세운 이 상태에서 승승장구를 해나가는데요. 이 견원, 후백제의 견원은 상당히 통일신라를 많이 견제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고요. 또 조세진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호족들을 포섭하는데 좀 실패한 면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때 당시에 이 후고구려, 후백제, 통일신라 이 후삼국 사이에서는 또 가장 강력한 이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후백제였어요. 자, 그리고 이 후고구려, 이 후삼국 시대에서 조금의 변화가 발생된 거는 후고구려에서 바로 고려로 918년에 왕건이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됨으로써 이제는 판도가 고려, 후백제, 그 다음에 통일신라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후백제, 통일신라를 굉장히 적대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후백제는 견원은 차고 통일신라를 쳐들어가요. 이때 당시에 통일신라의 왕이었던 경혜왕이 포속종에서 여전히 이제 향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후백제가 쳐들어가서 자진하게 스스로 죽어라 그러죠. 그래서 이때 결국 경혜왕은 여기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 통일신라가 유일하게 믿고 이제 좀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은 왕건이었어요. 그래서 왕건한테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왕건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후백제 군사가 이 통일신라를 한번 휘젓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와중에 내복해 있다가 왕건의 군사를 친 거죠. 이때 왕건은 정말 이때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왕건에게 직접 이 왕위를 하사해준 사람, 그리고 왕건의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는 신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갑옷을 바꿔 입어주고 이 왕건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건은 엄청 처참한 이 참패를 당하고 다시 고려로 돌아가서 뒷날에 계약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전투가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아까 고려가 통일신라를 도와주러 왔다가 매복에 걸려서 전멸하게 되는 그 전투, 바로 공산전투입니다. 지금의 팔공산에 이제 위치해 있는 이 지역명인데요. 자, 이 공산전투, 왕건이 엄청난 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 신송겸이라는 사람은 왕건의 절친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사람이니까요. 이 신송겸이라는 사람도 가끔 알아두면 좋겠죠. 고려의 충신이죠. 자, 그리고 이 공산전투에 이 복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힘을 달고 닦아서 고창에서 한 번 더 만나게 되는데요. 이 고창전투에서는 왕건이 크게 이 후백제를 상대로 크게 이기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자, 이 고창전투에서 승리한 왕건, 이 고창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차전놀이 있죠? 이 두 개의 가마가 이렇게 탁 부딪혀서 서로 올라가서 떨어뜨리는 거. 바로 이 차전놀이가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공산전투와 고창전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고려가 통일신라에 대해서 호의적이면서 잘 도와주려고 하는 이 면을 우리가 이 전투를 통해서 전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공산전투를 끝으로 이 후백제는 약간의 이제 이 하락세를 보이게 되는, 어떻게 보면 고려가 이제는 이 통일신라, 이 후백제를 꺾고 이제 후상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던 전투가 바로 이 고창전투니까요. 이 공산전투하고 고창전투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잘 익혀둬야 될 전투예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판도가 조금은 바뀌었어요. 이제 후백제, 고려 조금은 대등한 상대가 되겠고요. 통일신라는 지금 꺼져가는 바람 앞에 촛불이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후백제는 지는 별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려는 떠오르는 별이죠. 자, 이 상황에서 당연히 고려가 이 후삼국을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통일. 먼저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대조용이 세운 이래로 무와 좀 많이 적대적으로 많이 싸움해서 영토를 많이 넓혔죠. 그리고 문화, 이제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친선관계를 맺었었고요. 선화, 자, 드디어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얻을 만큼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발해는 거란의 침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거란의 침입으로 발해의 이 유민 중에서 고구려 유민들이 이렇게 고려로 흡수를 하게 돼요. 그 시기가 바로 926년이에요. 자, 918년에 고려가 세워진 이래로 926년에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을 하게 되면서 발해 유민이 고려로 오게 되죠. 호석을 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후백제에서 왕위 계승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견원에게는 아들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아들 중에 첫째가 신검이었고요. 막내 아들이 금강이었는데 이 막내 아들이 굉장히 총명하고 듬직했나 봐요. 그래서 이 견원 같은 경우에는 금강이를 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강이를 태자에 앉히고 싶어서 이제 뭔가 계획을 짰었나 보죠. 자, 이걸 알아챈 신검이 먼저 움직이게 돼요. 바로 금강이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인 견원을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다 유폐를 시켜버리는데요. 자, 이 사건으로 이 후백제가 이제 내부까지 겹치게 되면서 아주 많이 흔들리게 되죠. 자, 그 상황에서 바로 두
번째로 후백제가 이제 경혜왕이 죽고 나서 경순왕이 왕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 경순왕이 왕위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통일신라를 그냥 들어서 고려에 바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통일신라의 항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통일신라가 항복하게 되었을 때 이때 마지막 태자였던 마이태자,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 있을까요? 마이태자라고 하는 뜻은요, 이제 마라고 하는 재질로 되어 있는 옷을, 그 옷을 입고 그 마가 소질이 상당히 좀 춥거든요.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상복 입었을 때 노란색 그 옷을 말하고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리 추워도 속옷을 입지 않고 이 삼복의 옷으로 나라를 이제 잃어버린 이 죄인이 어떻게 속옷을 입겠느냐 해서 이렇게 말을 입고 끝까지 이제 살았다고 해요. 세계를 마칠 때까지 마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이태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 마이태자까지 우리가 같이 알아봐주면 참 좋겠죠. 자, 마이태자까지. 그리고 이렇게 경순왕이 항복한 이래로 견원이 금산산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출한 견원이 누구한테 가냐면요, 왕건한테 가요. 이때 왕건이 성의 군자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있는 군주로서 많이 알려져 있었고, 이때 견원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왕건뿐이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 왕건한테 가게 되는데 이때 이 왕건에게 부탁을 하죠. 군사를 주면 자기가 후백제를 정벌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견원을 필두로 해서 이 고려의 군사가 마지막으로 936년에 후백제를 치게 되죠. 결국 이 힘이 빠진 후백제는 멸망을 하고 말고요. 이게 926년인데요. 자, 926년에 후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후삼국을 바로 고려가 통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후삼국이 형성이 되는 시기부터 이렇게 이 후삼국 중에서 고려가 이 후삼국의 이 분열을 수습하고 통일을 하게 되는 배경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통일을 했던 고려, 과연 이 고려 같은 경우에는 왕건의 이 자신의 힘으로 이 고려를 세운 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호족들이 옆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후고구려에 있는 궁예를 쫓아내고 왕건은 추대에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호족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죠. 고려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서부터 통일하게 된 과정까지. 자, 이랬을 때 이 고려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호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봐야겠죠? 그래서 고려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왕건이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 인물은 자, 왕건입니다. 자, 왕건은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태조라는 칭을 얻었죠.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왕건도 호족이 세워준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건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세웠을 때 일단은 민생 안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호족이, 힘이 강한 이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안 그러면 뭐 어떻게 자기하고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대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크게 여겼는데요. 그래서 왕건이 첫 번째로 택했던 그 정책이 바로 호족 통합 정책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호족을 통합했냐고요? 일단은 이제 전국 각지에 호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력한 호족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전국 각지에 있는 이 호족들하고 자기가 가장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유력 호족의 딸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장인어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결혼 정책입니다. 결혼 정책으로 인해서 왕건의 부인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도 그 이상일 겁니다. 바로
29명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29명의 부인에게서 이제 낳은 자식만 해도 40번 이상 기억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결혼을 했다는 거. 참 놀랍죠? 29명의 부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뭐 결혼 정책으로 묶을 수 없는 호족들도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 호족들을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 통합을 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사성 정책이에요. 사성 정책이라. 사성 정책이 무엇일까요? 이 사성 정책은요, 한자어로 뜻하면 줄 사자에다가 성성자예요. 사성 정책. 성을 준다는 뜻이죠. 어떻게 성을 주냐면요, 즉 왕건의 성 왕씨죠. 그래서 왕씨의 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도 왕씨의 성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도 이제 왕씨의 성, 유력 호족이라고 한다, 왕씨의 성을 하사해 준다면 왕인 이 성씨랑 똑같은 성씨를 갖게 된다는 건 친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관계를 이제 우리가 혈연적으로는 맺지는 못했지만 같은 성을 갖게 됨으로써 친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관계가 조금은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선정책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잘해주기만 한 건 아니고요. 혹시나 좀 지방 곳곳에 있었던 이 호족들을 봤을 때 어쩌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 호족은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이제 성장을 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굉장히 적었을 거예요.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호족의 자제를 중앙에 있는 왕의 곁에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때 이 중앙에 있는 호족들은 자기 자식을 중앙으로 출세시켜서 좋은 거고, 왕은 이 호족들의 자식을 자기의 곁에 둠으로써 이제 이 호족들이 딴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거. 바로 직접적으로 선생님 말하자면 인질제도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인질제도와 비슷한 게 바로 기인제도입니다.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것 같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민족화합정책, 민족통합정책이라고도 하죠. 자, 민족화합정책인데요. 고려가 통일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후삼국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북쪽 바로 밑에는 후고려가 이제 고려가 되었잖아요. 자, 그 밑에는 후백제가 있었고, 그 다음 통일신화라는 나라도 있었고요. 여러 개의 종류인 나라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각각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왕건이 실시했던 건 바로 이 민족화합정책으로서 후백제인, 신라인, 발해인을 지배세력에 참여를 시켜줌으로써 민족 화합을 이루어내는 이런 정책을 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왕건이 후대 왕에게 남긴 유언이 하나 있어요. 그 유언이 바로 훈효십조라는 유언인데요. 자, 이 훈효십조에서 읽었을 때 뭐 중국의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좀 무분별하게 다 받지는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때 고려는 불교가 굉장히 융성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불교의 행사였던 팔간회와 연등회를 중시하라는 이런 말이 나와있는 이 훈효십조 가끔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일종의 다음 왕들에게 이르는 유언이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북진 정책을 하게 되는데요. 자, 북진 정책. 한마디로 북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이에요. 자, 이 북진 정책을 했던 이유는 바로 고려라고 하는 이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려라고 이름을 했다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진 정책으로서 옛 고구려의 땅을 되찾고 이 고구려 지역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북진 정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고구려의 옛 수도가 어디였나요? 바로 평양이었었죠. 자, 이 평양 지역을 우리가 서경이라고 칭하는데요. 자, 이 서경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이 곳에서 바로 이 북진 정책을 통해서 고구려를 중시 여기는, 고구려의 옛 땅을 다시 찾으려는 이런 이 목표가 있었다는 것. 북진 정책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이 이 후삼국 시대를 거쳐서 굉장히 많은 전투들이 있었는데 이 전투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피폐해 있었고 또 통일신라의 주민들 마찬가지로 많은 세금과 고향을 버리고 유랑하거나 도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었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살 수 있게끔 민생을 안정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시행했던 정책은 바로 민생을 안정시켜주는 정책인데요. 일단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과도한 세금으로 이제 유랑 다니고 도적이 되어버렸던 이 농민들이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10분의 1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흑창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 흑창은 어려울 때 빌려줬다가 추수를 하게 되면 갚으라는 이런 고구려의 침대법과 같은 이 제도가 바로 흑창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자, 이렇게 왕건이 시행했던 정책, 바로 호조 통합 정책으로서는 결혼 정책, 사성 정책, 그리고 이 인질 제도로 알려져 있는 기인 제도, 이 세 가지가 있었고요. 민족 화합 정책으로는 우리 이때 당시의 후백제인 신라인, 바레인을 지배 세력에 참여를 시켜줌으로써 민족을 화합하는 이런 정책을 했고요. 후녀 십조를 통해서 불교 행사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다음 왕들에게 이르는 유언까지도 마련을 했었고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이 북진 정책을 통해서 옛 고구려의 땅과 이 서경을 중시 여겼다는 이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생을 안정하기 위해서 세금을 10분의 1로 정하고요. 흑창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 자, 이 부분까지 우리가 잘 알아봐줘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왕은요. 바로 광종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왕건이 29명의 부인을 뒀다 그랬었죠? 그렇게 되면 와, 왕건의 부인이 정말 많았다. 그러면 자식분도 굉장히 많았다 그랬었죠? 그럼 당연히 왕의 계승이 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왕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많은 경쟁자, 부인만 29명인데 자식은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승리를 해야만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태종과 정종 이 두 명의 왕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 왕이 계승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4대 왕으로 등극했던 광종은 그 상황을 보면서 아, 호족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구나. 호족을 조금은 억압해야 되는 정책을 시행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정책을 시행해 옮겼던 왕이 바로 광종이에요. 이 왕건, 태조 왕건이랑은 조금은 아주 조금은 다른 정책인데요. 그래도 이런 이 광종의 정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왕권 강화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떠한 정책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과거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자, 이 과거제도 여러분 한 번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광종이 실시했던 과거제도는 굉장히 당시에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총동지 시대 이래로 계급이 형성된 이 상황 속에서 이 군장들이 각각의 자기 세력들을 놓지 않고 있다가 연명 때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고대 국가로 가게 되면서 이제는 이 관료로 왕 밑으로 중앙이 이제 모든 권력이 집중되게 되면서 관료화가 되게 되죠. 자, 이 관료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 힘의 크기에 따라서 관등을 받았잖아요. 그 관등을 계속 세습해서 지금의 이 지배층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그 세습이 아니라 시험을 봐서 관료가 될 수 있는 이 과거제도를 마련했다는 것.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이 세력을 그대로 쓰겠다가 아니라 새로운 세력을, 이제 신진 세력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포부를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과거제도를 통해서 신진 세력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이때 당시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이 호족들이 굉장히 이제 이 고려를 세우게 되는 1등 공신으로서 많은 횡포를 부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뭐 돈을 빌려줬다가 뭐 쌀을 빌려줬다가 돈이 아니라 이제 화폐나 이런 것들이 아니겠지만 각각의 현물을 빌려줬다 갚지 못하면 노비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게 되면 노비는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세금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노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 노비는 사고 팔리는 존재로서 호족들의 재산이에요. 그리고 이 노비들이 모여서 사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위험성을 다 없애고자 바로 광종이 실시했던 정책은요. 노비 양건법입니다.
방문법이 무슨 뜻이냐면요, 노비를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노비가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노비들은요 다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가에서는 일석이조가 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이 양인이 된 노비들이 세금을 내죠. 그럼 국가 재정에 이제 일등공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비들 호족들의 재산으로서 사병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병, 호족의 재산을 이제 조금은 깎아버린다는 거. 그럼으로써 호족의 이 권리를 조금은 깎을 수 있다는 이런 두 가지의 국가가 봤을 때 장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공복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이 공복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과거제도를 보므로써 관등을 갖게 되잖아요. 그 관등에 따라서 옷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지나다니면서도 그 옷 색깔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관등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상황에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궁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위계질서가 확실히 확립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공복을 제정한다는 거, 공통복색을 제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밖에도 광종은 황제를 칭한다는 이 칭제 번호까지도 이제 시행했던 왕으로서 굉장히 축출된 이 광종이 했던 일들은 굉장히 왕권 강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거. 자, 그거 잘 알아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왕은 성종이라는 왕인데요. 성종은 본인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최치원의 손자가 된다고 그러죠. 바로 최승노라는 사람입니다. 이 최승노라는 사람이 이제 성종에게 올린 이 개혁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시무 28조입니다. 28개의 개혁안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이 최승노가 요구했던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요, 지금 불교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불교가. 그런데 이 불교의 나라에서 유교로서 통치를 하겠다 이 말이죠. 불교로서 통치를 하면 왕직불사사, 왕이 곧 부처로서 전제 왕권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불교로서 통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여겨지는 유교로서 통치를 하자는 그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종 때는 유교적 통치체제, 즉 유교식으로 이 모든 것을 통치를 하게 되는 유교적인 정치이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적 정치이념을 가졌다는 것. 이 성종의 최승노의 시무 28조는요, 이제 유교적인 정치이념으로 이 고려라는 나라를 통치했다는, 그게 굉장히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별표를 두 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광종이 했던 이 과거제도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때 이 성종이 유교적인 정치 이념으로서 이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이제 만들게 되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유교로서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먼저 이제 합리적인 이 유교적 정치 이념으로 어떤 걸 하게 되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 전국에 지방관을 파견을 하게 돼요. 왕이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지역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받은 이 관리가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왕에게 보고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일단 지방을 잘 쪼개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방을 쪼개놓는 그 방식, 바로 오도 양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오도 양계. 다섯 개의 도를 둬요. 전국을 이렇게 다섯 개의 도로 이렇게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위쪽에 국경선에다가 양쪽에 계를 둬요. 동계와 국계를 둠으로써 오도 양계. 이렇게 땅을 나눠주고요. 각각에 이제 12개의 목을 제정을 해서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앙통치체제로서 이제 이성육부제도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 이성육부제도는 중국의 당나라, 우리 발해에서도 이어받았던 이 삼성육부제도를 이제 삼성,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 중에 중서성이랑 문화성을 합쳐요. 중서문화성, 상서성. 그래서 이 이성을 만들게 되고요. 자,
중성에서 정책을 이제 이성 만들게 되면 이 중성 운하성에서 정책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육부에서 그 정책을 시행하는 역할을 해요. 바로 이 이성 육부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유교적으로 정치 이념을 만들었으면 유학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때 이 성종이 만들었던 게 이제 학교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중앙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국자감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다가도 향교를 만들게 돼요. 이제 유교로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유학 교육이 필수라고 여겨진 거죠. 그래서 그 유학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국자감과 향교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있었던 흑창 있죠. 자, 이 흑창하고 좀 이제 이름이 어감이 흑창 조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 성종 때 이 흑창을 은창으로 바꾸게 됨으로써 이 고구려 이래로 만들어진 이 진대법 체제가 이렇게 은창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가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이 왕건과 광종 그리고 이 성종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 세 명의 왕들은 굉장히 시험이 잘 나와요. 어떻게 잘 나오냐? 하는 일들을 잘 알아내야 한다는 거죠. 자, 광종은 자, 이 과거제도, 중국에서 이 과거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국의 과거제도를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를 해서 알려진 이 과거제도. 친진 세력을 자기의 편으로 새롭게 들이려고 했던 이 왕권의 이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 잘 알아둬야 되겠죠? 노비 안건법,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 풀어주는 거. 그리고 공복을 제정함으로써 이 위계 질서를 확립하게 되는 거. 그리고 성종 때는 최승로의 시무 28조, 지금은 22개밖에 전해지지 않지만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통해서 유교적으로 정치 이념을 이제 채택해서 이제 지방간을 오도양계로 나눈 다음에 지방관을 12목에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성육부제도로서 유교적 통치체제를 마련하게 되고 국자감과 향교와 같은 이런 이 유학교육을 이제 발전을 시키게 된다는 것. 당연히 성종 때 유교적인 정치념을 위해서 유학교육 이거를 굉장히 강화하게 되니까 과거제도는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되겠죠. 자, 이 각각의 이 왕건과 광종, 성종이 했던 일은 반드시 잘 알아봐야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잘 정리를 해두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호족들을 지금 잡는 정책과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이 호족들이 나중에 지방에 있는 이 호족들이 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지배층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 지배층이 바로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자, 이 호족이 전부가 다 문벌 귀족이 됐냐고요? 그건 아니고요. 지방에 남아있는 이제 호족들도 있겠지만 중앙으로 갔던 호족들은 문벌 귀족이라는 이 딱지를 달게 됨으로써 조금은 보수화되고 조금은 폐쇄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문벌 귀족이 되었던 이 호족들 이제 문벌 귀족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자, 이 문벌 귀족들이 이제 폐쇄화되고 보수화되면서 왜냐하면 국가에게 받는 게 많죠. 땅도 많아지고 대토지를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이제는 지방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이 관직까지도 이제 갖게 되면서 이제는 많은 큰 권력의 이 하나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들이 너무 강해지면서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자, 그러면 이자겸의 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경원 이씨 가문에서부터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 자기의 딸들을 계속 이 왕에게 납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가문에서 왕비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가문의 권력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겸은 이제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되고 자기를 따르는 이 문벌 귀족들을 모아서 반란이 일으키게 되는데요. 결국 이자겸의 나는 진압이 되고 말았지만 이자겸이 남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드셔봤을 건데 굴비라고 아시죠? 자, 이 굴비가 이자겸이 나중에 영광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이제 원래는 반역죄니까 죽여야 마땅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이자겸의 이제 딸들이 다 그 왕의 어머니
또는 이제 뭐 자기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자겸을 실질적으로 이제 죽이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죽이지 않고 귀향을 보내게 되는데 그 귀향을 가서 조기를 많이 잡았나 봐요. 그래서 그 조기를 소금에 절여서 말렸는데 이제 맛있는 굴비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굴비를 임금님께 진상을 했대요. 그런데 그 굴비 이름이요? 구랄 굴자의 난일 빗자. 굴하지 않는다는 그 뜻이 바로 굴비의 뜻이에요. 자, 요 뜻 알고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이자겸의 난으로 일단은 이제 힘이 강했던 이 문벌 귀족들이 함부로 꺾이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묘청의 선역촌도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묘청의 선역촌도 운동은 이렇게 지금 문벌 귀족 가문들이 굉장히 이제 왕권을 약화시키게 되는 이 어수선한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수도였던, 이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 이제 도가 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을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도를. 그게 바로 그 위치가 바로 서경인 거예요. 왜? 서경은 고구려의 수도였어. 그래서 이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으로 이주를 함으로써 고구려를 계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보수화되고 폐쇄되어 있던 이 문벌 이 귀족들을 버리고 새로운 거를 창조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묘청의 선역촌도 운동이에요. 하지만 이 묘청의 선역촌도 운동도 결국 진압이 되고 말았는데요. 자, 이 두 가지의 사건으로 결국 문벌 귀족 사회는 엄청난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되고 이 흔들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 꺾였어요. 묘청의 선역촌도 운동까지. 자, 이거를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문벌귀족 사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신들을 굉장히 차별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급 군인들은 봉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 당시에 이제 이 무신들은 항상 문신들보다 항상 밑이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과거제도 광종 때 나왔지만 문신들이 뽑힐 수 있는 무과는 무신들이 뽑힐 수 있는 무과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무신들은 항상 높은 직, 무신의 높은 직은요, 항상 문신들이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이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어느 날은 이 고려시대 의정 때 보현원이라는 곳에 왕과 이 문신들과 무신들이 호의하면서 같이 놀러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는 길이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지금의 수박치기라고 해서 이제 손으로만 이렇게 싸우는 그게 있어요. 격투기죠. 자, 그거를 하게 되었는데 젊은 무신과 그 다음에 늙은 무신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젊은 무신이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대장군의 호칭을 갖고 있었던 이 늙은 무신 이송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지니까 젊은 문신이 와서 이송의 뺨을 탁 내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무신들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이 무신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반란 일으키진 않지만 조금 참았다가 원래 그 날이 거사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현원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무신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결국 이때 같이 당시의 왕이었던 의종은 이제 폐위당해서 귀향을 가게 되고요. 결국 이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가 바로 무신 정권의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무신들은 그렇게 문신들처럼 공부를 많이 하거나 백성들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 방안을 구상하는 이런 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력 다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불법적으로 세금과 토지, 뇌물을 중앙에 많이 바쳐했기 때문에 이런 토지를 약탈하거나 불법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농민 천민의 난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때 농민 천민의 난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망이 망소이 공주 명학소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명학소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국 가서 이 소라고 하는 부분 배우게 되겠는데 향, 소, 부모 이 사람들은요 평민이에요. 농민 아니에요. 하지만 이사도 못 가고요. 하는 일도 그대로 이제 해야 되고 세금을 그대로 바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해준 조공을 계속 얘네들은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래서 이때 이 향소 부곡은 일반 이 그냥 뭐 도의 사람이나 일반 그냥 이 행정적인 구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중에 소에서 일어난 게 바로 공주 명학 소의 난이에요. 망이 망소이가 추측이 돼서 일어난 데서 망이 망소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천민들의 난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시기로 일단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이 무신 정권이 형성되었듯이 바로 형성기. 그리고 조금 발전을 했던 시기, 좀 이때는 안정적이었어요. 바로 발전기.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이제 좀 지고 있는 그 시기, 쇠퇴기입니다. 형성기 때는 일단 청중부가 정권을 먼저 잡게 되는데요. 이때 무신정변의 이 우두머리였죠. 자, 청중부. 이 청중부의 부하가 경대승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경대승이 청중부를 죽여요. 그 다음에 이 경대승을 이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실권을 잡은 사람이 바로 이응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이응인이라는 사람이 청주 출신이에요. 하지만 싸움을 잘해서 이 경대승의 부하가 돼서 이렇게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천하 제일이었던 문신을 무신이 이렇게 점령을 해버리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응인, 천민 출신이 이응인이 결국은 정권을 잡았어요. 이때 이 정중부 경대승 이응인은 왕이 아니라요, 실권자인데요. 왕은 따로 꼬꾸박씨 역할처럼 그냥 그 자리에 왕이라는 존재로 하는 일 없이 있는 거예요. 이 실질적인 실세는 정중부 경대승 이응인에게 있죠. 발전기에는 이제 한 가문이 이제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최충화. 그 다음에 최우, 최항, 최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최씨 집안들이 이렇게 쭉 정권을 잡으면서 조금은 안정된 시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때 이 발전기 시기에도 그래도 크게까지 정치가 안정이, 이때 비교적 안정이 됐다는 거지 그렇게 푹 안정이 되었다고 말하기 좀 힘들겠죠. 그리고 이 세태기 때는 또 이름이 바뀌어요. 김준, 그 다음에 이면, 이뮤. 자,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성씨가 좀 바뀌면 그냥 그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서 죽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무신정변을 봤는데요. 자, 이때 이 최충원이 모든 농민 반란은 이 혼란스러웠던 형성기 때 이제 농민 반란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발전기에서 이 최충원의 노비가 한번 난을 일으키게 돼요. 그 노비가 바로 만정인데요. 한마디로 최충원의 몸종인데 이 몸종들을 모아서 왕후 장상희 씨가 따로 있냐. 우리도 왕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왜? 얘도 했는데 왜 그럼 못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만정이 난을 일으켰던 거. 이 만정의 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때 최우 때요. 우리 몽고의 침입을 받게 되고요. 이 쇠퇴기였던 김준, 이면, 이유 때 이때 몽고에게 항복을 해버리죠. 항복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원나라한테, 즉 몽고가 지금 새로운 나라, 이 원나라한테 간섭을 받게 된 시기가 나중에 도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이 고려시대의 이 사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고려시대 사회를 하면요, 특징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신분제도를 보자면 이 통일신라 시대 이래로 골품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제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신분제도가 바로 지배층이었던 귀족, 즉 문벌귀족이 되겠죠. 그리고 중류층에는 실무적인 역할을 하였던 바로 이 향리들이 있고요. 양민들은 즉 이제 세금을 내면서 이제 평상시 평민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농민, 수공업자, 뭐 상인 이런 애들 있겠지만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천민은 노비나 광대를 뜻하는데요. 이 노비는 사고 팔리는 가축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때 시험에 한번 나왔을 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백정이라고 하는 거, 바로 예전에 이 농민들을, 고려시대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했어요. 조선시대는 소잡는 이런 천민 출신으로서의 이 백정을 볼 수가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농민을 이 그 농민을 이 백정이라고 하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별표 3개입니다. 바로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예요. 여성의 지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는 뭐 남존 여비, 뭐 또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거 고려시대는 없었어요. 다 평등했거든요. 이게 조선 전기까지 가게 되는데요. 먼저 남녀 구분 없이 재산을 상속하고요. 또 균등하게 상속돼요. 왜냐면
이 남자 여자가 돌아가면서 이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한테 그 재산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부인이 그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 호주가 될 수도 있고 태어난 순서대로 호족의 아들, 딸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조선 후기, 지금은 남자만 기대가 되는 슬픈 현실이 있지요. 자, 그리고 여성도 재산권을 이제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는 또 남편이 빨리 죽으면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재가가 가능했다는 거.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바로 이 여성의 지위,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아, 우리 여자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들어봤을 때 기분 좋다. 그러면 이제 고려시대의 여성의 지위가 맞는 거고요.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또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 고려시대의 발전, 통일신라 말에서 후삼국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이 고려로 통일이 돼서 발전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어요. 참 많은 부분을 오늘은 한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께서 책 보면서 이 아까 선생님이 이제 말했었던 후녀10조와 최승로의 15-28조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대외 관계와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게요.